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서 일하고 있는 남한성 고속특수레카 강창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출동 오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무실에 가서 출근을 했다고 보고는 없나요? 사무실은 있지만 출근한다고 따로 보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퇴근할 때도 보고를 하셨나요? 퇴근할 때는 저희 당직자가 있다 보니까 당직자한테 메인을 넘기고 얘기를 하고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당직자한테. 지금 이렇게 편의점에서 대기 상태인 거예요? 네, 대기 중입니다. 렉카차도 보니까 번호판이 노란색이네요? 네, 영업용 번호판입니다. 화물차처럼 번호판을 사서 또 일을 네. 하시는 거예요? 번호판을 구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입사를 통해서 지입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업용 번호판을 저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지입료로 따로 납부는 하지는 않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보니까 버튼이 네. 상당히 많은데 네.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사용합니다. 특장차 저희가 고객님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이고 저희 보시면은 무선으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밖에서도 네모난 파워팩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밖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울리는 게 이제 출동인 거예요? 아, 예, 출동 들어왔습니다. 아,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출동 서비스입니다. 네,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 배터리 방전되셨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출동을 가는 길인데 뜻하지 않게 시간이 연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게 출동 부르시는 고객님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보통 한 뭐 빠르면 5분, 10분, 15분,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정말 안 된다 싶으시면은 뭐 한 3, 40분, 뭐 1시간도 기다리시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시동 한 번만 걸어주세요. 네.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셨는데 네. 금액은 얼마를 받고 계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 11,88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마다 조금씩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바쁜 시간이나 제일 바쁜 요일이 있을까요? 가장 바쁜 요일은 저희 동네 기준으로 월요일이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는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근하는 동시에 저희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7시부터 좀 바쁜 것 같아요. 월요일이 제일 네. 바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말에 보통 한 가구당 차가 두 대 있으시니까 어디 놀러 가시더라도 차 한 대만 이동하시고 한 대는 집에다 놓고 가시다 보니까 월요일이 아무래도 차를 안 쓰시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아, 네, 맞습니다. 금요일날에 만약에 여행 가신다고 하시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을 주차하시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출동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외롭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테지만 많이 외롭습니다. 오늘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 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동 서비스를 할 때 공기를 주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채워줄 수 있는 순환 장치고요. 콤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전기 콤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 넣어줄 때 이제 당겨서 여기다 꽂고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에어레일이고요. 흔히 많이 보셨겠지만 이 특장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견인할 수 있는 장치고요. 이게 지금 십자가 모양이 특장인 거예요? 네, 특장입니다. 보통 저희 긴급주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 3리터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기름통 여기다 이렇게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이라고 돼 있는데 초보 운전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왜 붙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초보처럼 보여야지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고객들이 네. 이제 초보 운전 보고 네. 믿음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고객님들도 다 아시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다 농담 삼아 이렇게 붙이는 거 다들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보시고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얼마예요? 새 차를 산 게 아니고 중고차 기준으로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예요? 차종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고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00 정도 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차 기준에서는 몇 톤까지 이제 견인이 가능한 거예요? 하중은 못 들면은 견인을 하지는 않고요. 뭐 보통 여기 옆에들 많이 보시는 차들 승용차들 많은데 승용차들은 견인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출동 서비스입니다. 네, 차가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출발하는 곳은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 네. 제가 현재 있는 기준점에서 1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나요? 10km 안쪽에는 일반 기본 출동비를 받고 있고요. 그 10km 이상일 때는 키로당 700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갑자기 시동이 걸려서 안 와도 된다고 이제 고객이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은 못 받는 거예요? 금액 받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만약에 고객님한테 다 도착했으면은 이제 저희가 출동 후 취소라고 해서 3,000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가고 있는 도중에 고객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취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은 받는 건 없습니다. 1km만 더 갔으면 이제 도착인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돌아가서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안성 시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전이 된 것 같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우남 아파트에 계신다고 하셨던데 우남 아파트 지하 어디쯤에 계시는? 아침에는 대부분 방전 출동이 많이 있네요. 네, 보통 60% 70% 정도가 배터리 충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10건에서 20건 정도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콘덴트 그냥 쭉 들면 되는 거죠? 아, 네, 완전 탈부착이 되네요.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14V가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고객님 차 6V가 나왔어요. 그 이제 차량 배터리 말고 잠깐만요 고객님. 제가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제 차를 물어 이렇게 이제 출동을 하시고 나서 고객님들이 점수를 주시잖아요. 네. 점수가 네.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이제 점수에 따라 저희 출동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뭐 S등급부터 A, B, C, D까지 등급이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B등급 기준으로 출동 수수료가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S,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고요. 이제 등급별로 출동 수수료가 좀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880원이 저희 B등급 기준으로 저희가 받는 금액이에요. 출동 수수료가 많이 달라집니다. 용모나 복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되도록 좀 최대한 깔끔하게만 입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용모나 복장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보험회사를 대표해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입어주는 게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바지나 슬리퍼를 신고 오게 되면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고객님들마다 다르시기는 하시지만 반바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출동이에요? 저희 고객님께서 타이어 수선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이시면은 지렁이로 펑크 수리를 해드리려고 출동 왔습니다. 지렁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 수선할 수 있는 지렁이라고 해요. 아, 지렁이처럼 생겨서? 네, 지렁이처럼 생겨서 그냥 명칭을 지렁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저희 펌프물을 뿌렸는데 바람이 나오잖아요. 아, 거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거품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펑크가 나신 거예요. 한번 수선 한번 해볼게요. 전에 이제 사진 찍었는데 뭐 때문에 찍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험회사에 증빙 자료를 올려야 돼요. 말 그대로 저희한테 지불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증거 자료라고 하죠. 저희도 이렇게 수선을 해드렸으니까 수수료를 지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자료를 올려야지만 돈이 나와요. 네. 금액은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출동 요금 11,880원이고요. 펑크 수리 같은 경우는 4,000원 추가해서 15,88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분도 안 돼서 지금 그 금액을 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